여러분들 뽑기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 추억이 좀 깃든 거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인기 절정이죠. 포켓몬 띠부띠부실 바로 여기 제일복권 깍을 이용해서 이게 총 100한 10몇 개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까지도 빵을 조금 구해가지고 지금 샀거든요. 근데 다 세보니까 한 100개가 어쨌든 무조건 넘더라고요. 아직 미개봉인 빵도 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바로 쏟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깐 빵들이에요. 요거 한번 예쁘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 종류가 총 7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빵 한번 소개해드리고 바로 스티커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그닥빵, 이게 패스츄리빵 같은 느낌인데 빵이 굉장히 큽니다. 가운데 딸기잼 들어가 있고 양옆에 슈크림, 여기 이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과연 뭘지 나중에 한 번에 까보도록 할게요. 프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안에 딸기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딸기 크림 요 끝에 맛이 없어요. 딸기 크림 다 싹 여기까지 발라줬으면 좋았는데 그거 좀 아쉽고. 딸기 크림 맛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유명하죠? 예전에 나왔을 때도 있었던 빵. 요거하고 보스빵이 아마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름만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때도 로켓한 빵이긴 했어요. 가장 인기 있죠? 이 속에 초코크림하고 초코칩이 들어있고요. 부드럽습니다.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근본, 이게 옛날에 이름에 지금은 돌아온 고스라고 돼 있는데 벗겨 먹는 고스였어요. 예전에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데 아마 요즘에는 그런 명칭을 쓰기가 조금 그렇겠죠. 벗겨 먹는다라는 그 느낌이 약간 어감이 좀 좋진 않아가지고. 모양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한 겹 벗기고 이렇게 또 한 겹을 벗겨서 흰 우유하고 먹으면 죽음이죠. 예. 파이리빵,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디그닥빵하고 프린빵이에요. 새로 나온 빵인데 조금 매워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살짝 매콤한 정도? 가운데를 열면 약간 매운 치즈, 저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그 햄이 들어있고 매운 크림, 불닭 소스. 근데 뭐 그렇게 맵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자, 이번 리스트에서 제일 좀 인기가 없다고 할까? 제일 좀 맛에서 혹평을 받는 꼬부기빵. 꼬부기 둥딱지. 여기 이제 설탕이 싹 코팅이 돼 있고 딱딱해요. 약간 소보루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안에 뭔지 보여. 큰일 났다 이거 스포다. 꼬부기 빵인데 이 안에가 이렇게 열면 퍽퍽해요. 딱딱하죠? 우유 필수. 저 개인적으로 요거 좀 강추합니다. 요 근본인 두 개 빼고 요거 피카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피카츄 빵은 피카츄 콘빵인가? 옥수수 콘 들은 거 그거였거든요. 요거 진짜 촉촉한 치즈케이크. 피카츄가 딱 이거 도장으로 딱 눌려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더라고. 치즈 냄새가 이렇게 싹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7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다 까야겠죠? 스티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앞서 깠던 빵 7개에서 뺀 띠부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다 넣을게요. 나중에 한 번에 빠르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티커를 깔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중복이 없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확인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한 곳에서 산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같은 빵 한 곳에서 같은 날 산 경우에는 진짜 중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다 이제 약간 공인데 그런 사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아놨던 것들이 있어요. 기왕 시작한 거 다 모으려고 20몇 년 전에도 다 모았지만 또 한 번 시작하면 또 저는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셀러 시경이 없어. 중복은 많이 안 나는데 다행히도. 자, 이렇게 마음씨까지. 여기에 중복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한 군데서 지금 산 게 그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빵, 그게 이제 한 군데서 온 거고, 보통은 이제 하루에 지금 이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팔잖아요, 편의점은. 그런 거는 주로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 니키님이 보내주신 것도 여기에 섞여 있는데 아마 중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일 복권가. 아, 이거 여기 100개 넘게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오픈해 보도록 하죠. 제발 근본? 이거 살짝 비추는 것도 있어요 또. 오이 뭐야, 윤겔라. 오, 파이리. 앉은 파이리. 파이리가 자세가 두 개더라고요 이번에 빵에 나온 게. 스타팅 포켓몬하고 뮤, 뮤츠 이런 친구들은 두 개씩 있더라고요 자세가. 그래서 총 159가지입니다 종류는.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자, 피존 17번. 로또 방송이야? 뭐야 이거. 제발 기왕. 어, 메타몽.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언제 다 오픈하냐. 이거 오픈하는 것도 시간 꽤 걸리겠네. 오, 푸테라. 대박. 귀한 거 아닌가? 고대 포켓몬. 오, 코뿌리. 이게 뿔카노가 진화한 형태였나?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이게 코일인가? 아, 코일 맞네요. 모래두지. 초반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강철이의 포켓몬이었죠. 아시려나? 비공인 체육관 강철이. 모래두지. 어, 잉어킹. 야, 갸라도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중복이 없다. 그쵸? 없죠? 좋아요. 어, 니드런. 너도 잘 모르는구나. 어, 푸크린. 푸린의 진화 형태. 푸크린. 보감이 의미가 없네. 다섯 장을 다 혹시 인쇄해왔는데. 오, 니드리나. 오, 깨비참. 얘도 초반에 지우하고 피카츄 막대거지를 공격했던 그 포켓몬입니다. 약간 좀 악당으로 나왔던. 제가 진화하면 이제 깨비 드릴 조죠. 그렇죠. 비그다. 오, 아직 근데 이렇게 신비한 포켓몬이 안 나와. 오, 뿔카노. 다행히 아직 중복이 안 나오네.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의외인데요. 요 아까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좀 아까 깠던 빵에서 거의 나온 것들인데 생각보다 중복이 없네. 이러면 또 바로 중복이 나오. 오, 복팔이. 못생겼어. 두트리오. 얘 알람 포켓몬 아닌가? 아침 되면 막 우는. 오, 어니부기. 어니부기다. 나름 스타팅 포켓몬 아닌가요 이거? 어니부기. 여기에 있죠 어니부기. 한나절 걸리겠다 이거 깔라면. 파이리. 아니, 또 나온 거지. 아, 앉은 파이리. 얘도 자세가 두 개로 알고 있는데. 네, 서 있고 앉아 있고. 네. 오, 페르시온. 나옹이가 진화한 페르시온.
피존 중보 중보인가요? 피존2 아니었어 아까? 어 이것도 새인데 기름에서 보여요 3피존 큰일났다 시작이다 중복 시작됐어 오 깨비 드릴죠 깨비 참 진화한 거 바로 나왔네 약간 전설의 포켓몬 아닌가? 초반에 지우가 그 무지개 바깥으로 이렇게 싹 그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일기 초반에 그게 깨비 드릴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초이조 아니면 칠색조 칠색조 오 꼬부기 스타팅 포켓몬 요렇게 이제 진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거북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나오겠죠? 나올까요? 아 메타몽 또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똥손이 뭐 골치 아픈데요 진짜 너무 모으기 힘들었는데 어 마임 마임 마임맨 얘 저기잖아 지우 엄마 청소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얘는 한 번도 싸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싸웠었나? 무슨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능력이지? 네 초능력 이렇게 아 이건 픽시 삐삐인데? 네. 마임입니다 마임 마임? 기술 쓰는 걸 봤어? 어 쏘드라 귀여워 이슬이 포켓몬이죠 쏘드라 얘가 이제 진화하면 시드라 시드라인가? 시드라 아 잉어킹 또 나왔고요 갸라도스 안 나오네 제발 가비 좋습니다 얘가 또 진화하려면 윈디가 나와야 되는데 아 보고 말았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보여 이거 기름 먹었나봐 앉은 파일이가 또 나와 3파일이 아니야 이거? 3파일인가요? 4파일 4파일이요? 3파일이 같은데 3파일. 아직은? 어 3파일 아 앉은 파일이 왜 쓴 파일은 안 나와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뮤나 뮤츠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 그게 그쵸 이들이나 또 중복이고요 아 이거 중복 나오기 시작하네 오 피카츄! 근본 주인공 서 있는 피카츄 얘도 자세가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오렛 오 피카츄다 어? 다른 자세야 요렇게 두 개 다 나와버렸네 니들아 아까 나왔잖아 얘. 네 나왔습니다 아 부구만 이거 어니부기 아, 이런 애는 근데 중복 나와도 괜찮아 왜냐면 나중에 교환 가능성이 좀 높은 친구들이에요 약간 좀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급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이런 건 중복 환영 오 루주라 얘도 얘는 좀 후반부에 나오는 친구인데 그 얘도 약간 초능력과죠? 네, 네. 저거랑 메루미 메루미 1기 후반부쯤에 나오는 어, 투구 프테라에 이어서 전설의 고대 포켓몬 투구 그러면 이제 투구푸스랑 뭐 그쵸? 그런 거 나와야 암스타, 암라이트 이런 거 그쵸? 어 마그마 얘도 이제 아 무슨 체육관이었지? 그 배지가 있는 그 마그마하고 리자몽이 제가 기억하기로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 던지기로 마그마가 패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포 해도 되죠? 20몇 년 전 거라고 1999년도인가 나온 거야 이걸 스포라고 하면 아 페르시온 또 나왔네 나옹이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추동 얘도 얘 누가 지나간 거였더라? 우추동 다음에 우추보트인데 모다피요 아 모다피 오 잔만보 잔만보 서 있는 잔만보 얘도 자세 두 개로 알고 있어요 따꾸리 좀 별론데 버터풀
지우가 이제 초반에 얻은 캐터피에서 단데기로, 그 다음에 버터플로, 나중에 버터플이 떠나죠. 떠나죠. 굉장히 슬펐다고요. 삐삐. 진화하면 픽시. 요정 포켓몬이에요. 간호수 누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아, 그냥 럭키다. 네, 달맞이산을 지키는 삐삐. 아, 약간, 왜냐면 그 럭키도 평화를, 아, 이 뭐야 또. 또 이놈이 나왔네, 이거. 니드론. 냄새꼬. 뚜벅초 냄새꼬 라플레시아.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어? 모래두지 또 나왔네. 아직도 꽤 많이 남았어. 이거 언제 다 까고 있어. 오오! 유츠! 와! 됐어. 이제 끝난 겨. 이거 나오면 유츠! 이거 나오면 끝난 겨. 150번! 대박 아닙니까 이거? 유츠! 뮤가 나와야 돼. 이제 뮤가. 요 뮤츠 지금 땡땡 마켓에서 4만원, 5만원에 한 장에 거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당했네. 일당했어. 빵값 다 나왔네. 대박이고요. 뮤츠 하나 나왔으면 되겠네. 이거 좀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뮤츠 아주 멋있습니다. 멋이란 게 폭발을 하네. 아! 따꾸리. 벌써 투 따꾸리야. 게임 드릴 줘. 또 나왔고요. 아, 그래. 뮤츠가 나왔으니까. 중복 나와도 된다. 골더! 멋있어. 보라파덕이 진화하면, 머리 탕탕탕 맞으면, 이제 골덕으로 진화를 합니다. 포니타! 포니타. 좋아요. 얘가 진화하면 이제 날생마. 파르세. 얘가 이제 셀러가 진화한 형태죠? 네, 맞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하다, 나도. 저 근데 다 모았었거든요. 다 모으고 도둑 맞았어요, 친구한테. 학교에 자랑하러 가면, 나옹이 나왔다. 이거를 이제 예전에 우리 파일철에다가 이렇게 싹 다 붙였었는데, 친구한테 자랑하고 나서 점심 먹고 오면은 없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훔쳐갔어. 나쁜 놈들. 스라크. 아, 또 멋진 폭발하는 포켓몬. 두트리오에요? 아까 나왔잖아 이거. 네, 나왔어요. 두두가 안 나왔네 아직? 닥트리오. 닥트리오. 아까 이제 디그다가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 디그다. 옆에 닥트리오. 이렇게 진화 형태가 다 모아지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니드리노. 아까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안 나왔어요. 아, 삼따꾸리. 아, 이거 씨, 못생겨가지고. 따꾸리가 누가 진화한 거였지? 피존투. 오, 피존투. 피존 아까 나왔었고, 피존투. 아, 구구. 따꾸리가 누구예요? 꼬마돌? 꼬마돌은 롱스톤이잖아. 아니, 꼬마돌에서 대구리? 대구리, 따꾸리. 아, 맞네. 아보크. 로켓단의 그, 로사. 피규어라네. 저 포켓몬이죠. 잠만보. 누워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네. 아까 어디? 서있는 거 있었습니다. 안 보여. 너무 많아. 아. 이따가 한번 순서대로 쫙 한번 나열해볼게요. 번호 순대로. 주주 이즈리 포켓몬이죠. 블루시티. 두두 나왔다. 진화 형태 다 나왔고요. 중복 아닌데 좋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쟤는 별로 이게 선호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폴리곤! 폴리곤이다. 이거 나름 귀한 전설의 포켓몬 아닌가? 폴리곤. 근데 얘는 기술을 잘 모르겠어요.
분명 1기 때, 1, 2기 성돌이 그때인가? 그때 어제 나왔을 것 같긴 했는데. 어, 삐삐 또 나왔고요. 투 삐삐. 나옹 또 나왔네. 나옹이 자세 하나밖에 없나? 네. 그럼 뭐가 여덟 개가 더 있는 거야? 코보기, 파이비, 피카츄, 벌칭. 나 스타팅 네 개, 뮤, 뮤츠, 잠만보. 또 하나 뭐지? 이브이. 어, 융겔라. 아까 나온 건가? KC가 안 나왔어. KC가. 어, 후딘이 안 나왔구나. 네, 후딘. 오, 암스타. 고대 포켓몬. 빨리 까야겠다. 까는 것도 일이네. 아, 윤결라 또 나왔고요. 꺼져요. 깨비참 아까 나오지 않았나? 윤결라가 그 유리겔라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 결국 사기 아니었나? 네, 맞죠. 아, 또 나왔어. 아, 얘기 잘못 꺼냈네 이거. 윤결라 왜 후딘 안 나와? 잉어킹 또 나왔고요. 갸라도스 좀 나오시죠. 오, 후딘 나왔다. 얜 쌍스푼. 사기, 사기. 저게 아마 노랑시티였나? 그, 뭐야, 또 나왔어, 윤겔라? 몇 윤겔라야, 이거? 노랑시티에 그 어떤 되게 무서운 여자애가 있는데, 어, 꼬부기. 아까 나왔었던 거죠? 여기 있네, 꼬부기. 투꼬부기. 근데 저런 건 좋아요. 교환용으로 좋아. 아! 사따구리. 못생긴 게 제일 많이 나왔네, 이거. 뭐가 제일 중복 많이 나왔나, 이따 한번 쭉 펼쳐볼게요. 닥트리오 또 나왔고요. 삐삐. 이것도 똥손이냐고요? 아, 이게 한 군데서 사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저 앞으로 근데 151가지, 159가지 다 모을 때, 오, 질뻑이 없는 거. 159개 다 모을 때까지 계속 살 거예요. 아이, 또 나왔네, 이거. 비드리노. 형이 구한 빵에서 나왔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예, 어, 별가사리. 별가사리. 아쿠스타 나왔으면 좋겠다. 별가사리도 이슬이 포켓몬이죠. 또가스. 안 나온 거지? 오케이. 또도가스가 필요해, 그러면. 켄타로스. 어우, 이것도 한 번에 깔라니까 이이네. 나옹 또 나왔고요. 사나옹 되나? 콘치. 이슬이 포켓몬. 이슬이 포켓몬 많이 나오네. 삐삐. 사삐삐 아니야?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지우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천국력 피카츄로 시작을 해서 바로 초반에 이상해씨 잡고 그 다음에 꼬부기 단에서 꼬부기 가고 파일이 누가 버린 거 파일이 저기 뭐야 불 꺼질까봐 도와줘가지고 파일이도 합류하고 초반에 스타팅 포켓몬을 다 모았어. 아니 또 나왔네 이거. 왕눈애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기. 얘는 단단해지는 애예요. 별 기술이 없어. 진화가 빨라요. 얘가 진화하면 이제 버터풀. 아! 아, 독파리 그 분이 할머니 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켄타로스 또 나왔고요. 아, 이제 중복 오지네. 갑자기 마지막에 코일. 아까 나온 거죠. 레어 코일이 없어. 오, 프리저!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얘하고 파이어하고 썬더. 요런 친구들. 어, 뮤츠에 이어서 굉장히 반갑네. 프리저. 레이. 네. 어, 우츠보트. 우츠동의 진화 형태. 나중에 로이의 포켓몬이 되죠. 맨날 탁 던지면은 로이 막 물고. 개극해야 개극해. 아, 또 단대기. 오, 윈디. 아까 가디 나왔었죠.
진화 형태 완성됐고요. 윈디도 나름 좀 귀한 건데. 이게 뭐야? 아, 루즈라. 이런 애 괜찮아. 교환용으로 좋아요. 아, 얘 너무 자주 나와 이거. 아, 옷 닦구리. 넘었을걸요? 최소 4개야. 아, 피존 또 나왔고요. 99가 안 나오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뮤 나와야 되는데. 아, 얘 또 나왔어. 어, 푸린. 아까 푸크린 나왔었죠? 몇 개 남았냐? 거의 통털이 임박입니다. 100 몇 장 까는 거야? 100 한 열 몇 개. 어, 미니용. 신용 망나용 나와라 그러면. 어, 스라크 또 나왔고요. 야, 세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 슬리퍼. 슬리퍼예요. 야, 리자몽 저런 거 안 나왔어. 거북왕. 튜토리얼 또 나왔네, 이거. 켄타로스 또 나왔고요. 마지막이 안 좋네. 푸린. 자, 마지막! 제발, 뮤! 야, 이 니! 와, 얘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얘네 시리즈? 뮤츠 어딨어? 아, 근본. 여기 어딘가에 파묻혔어. 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여깄다. 야,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딱 나와주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얘가 좀 내심 나오길 바랬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엄청 소량만 찍어가지고 일부러 희귀하게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합니다. 유추. 근데 얘도 자세가 두 개 있어요. 하나 더 모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다 정리를 한번 하는 화면으로 싹 넘겨볼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일단 3파일이 이꼬부기, 이연이부기, 6리드런, 리들이나 3개, 깨비참 2개, 깨비들주 2개, 피카츄는 하나씩, 모래들주 3개. 이 리드, 아, 이 리드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버터풀 단대기 3개, 윤게를라, 5윤게를라, 5딱구리, 5피존, 4삐삐, 3메타몽, 3나옹, 아, 켄타로스도 3개네. 코일 3개, 폭파리 3개, 잉어킹 3개, 두트리오 3개. 하,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80개, 70개 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보니까 반도 못 갔네? 빵 200개는 산 것 같은데, 그때까지 사먹은 게. 중복이 심한데요. 자, 요거로 이제 당근마켓에다가 올리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151개, 아니 159개 다 모으면 인증샷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